채연이는 DA23호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건데, DA23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걔들도. 아, 아니야. 1호만 하면 돼, 1호. 1호라고 써있는 데까지만. 그러면 설명이 되었나요? 아, 여기는 장통이 공대구 여기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세연이는 뭐 어떤 거 배웠다? 요일을, 그렇죠, 묻고 답하는 거,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묻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day is it? What day? What day today? What day today? 이렇게?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Is it 하니까 it is가 아니고 it is가 아니고 뭐예요? Is it 하니까 뭐 하는 말? 묻는 말이 된 거예요. What day is it today? 네. 그랬더니 화요일이라서 뭐라 그래요? It's Tuesday. 뭐라고요? Tuesday. 그렇죠. It's Tuesday. Tuesday 어떻게 쓰나요? T-A-Y. 그렇죠. 오, 연습 열심히 했네요. 근데 시험지에는 왜 못 써요? 오케이. 그래서 what day가 무슨 뜻이고 무슨 요일이라는 뜻이고 Tuesday는 무슨 요일? 화요일. 여기에 it는 뭐 해줄인 말이에요? It is. 그렇죠. It i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야 왜 자꾸 이러냐? 여기에는 묻지 않으니까 뭐가 보여요? It is가 보이죠. 여긴 물으니까 뭐가 보여요? Is it? 보이죠. 그래서 what day가 무슨 뜻이고 무슨 요일이고 what day에 대한 대답 Tu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무슨 요일인지 물어봅니다.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이번에는 금요일이라서 Friday. 뭐라고요? Friday. 오케이. 금요일 날 뭐 프라이드 치킨 먹나 봐. Friday래. Friday 어떻게 써요? Friday. 그렇죠. It's Friday. 맞습니까? It's Friday. Friday도 잘 읽혔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Today.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이래요. 와, 신난 토요일이다. It's Saturday. It's Saturday. Saturday 어떻게 대답 쓰나요? Saturday 좀 어렵다, 그쵸? 이겁니다. set for. set for. 얘가 all 됐어요. Saturday. 맞습니까? It's Saturday. It's Saturda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것들 쭉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한번 더 해봅시다. 금요일은 잘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도 해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요일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요일은 수요일은 웬즈데이예요.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수요일 웬즈데이. 토요일 뭐였더라? 세러데이. 어떻게 썼더라? S-A-T-U-R-D-A-Y. 그렇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였더라? Tuesday. Tuesday 어떻게 썼더라? T-U-E-S-T-A. 그렇죠. 월요일은? Monday. Monday는 어떻게 썼더라? M-O-N-K-E. 오케이. 그 다음에 일요일은? Sunday. Sunday 쓰는 법? 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뭐 튜즈데이 잘했고 이 친구 잘 익혀야 되겠다. 오, 그렇죠? 최현이 열심히 연습했고요. 근데 시험지에는 조금 틀린 게 있어.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소희야.